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사후의 세계책을 쓴 모리스 롤링스는 미국 심장 전문의였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으나 환자 중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성경은 단지 이야기나 전설이 아니라 현실과 죽음 이후에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세계에 대한 기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사후의 세계라는 책은 환자 중 죽어 사후 세계를 경험한 후 다시 살아난 많은 사례를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의 환자 중 한 사람인 레드포드 씨의 사후 세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크리스천이었다. 그는 세 번의 심장마비, 세 번의 사후 세계를 경험했다. 처음 경험은 끔찍했지만 나머지 둘은 황홀했다. 내가 처음 정신을 잃었을 때 사람들 말에 의하면 내가 죽었었다고 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암흑 속으로 빠져들자 붉은 뱀들이 내 위를 기어다녔다. 한 마리를 떼어서 던져버리면 또 하나가 달려들었다. 정말 끔찍했다. 결국 나는 무엇에 끌려가 땅 위에 엎어졌고 또 다른 기능 물체들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나는 소리치고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나와 똑같은 궁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았다. 인간의 목소리들이 고통 속에 아우성치고 있었다. 내가 깨어나서 그곳을 탈출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가족들을 다시 보아서 정말 기뻤다. 그곳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그곳이 지옥의 출입구였다고 나는 확신한다. 두 번째 심장마비 때는 간호사가 문을 열고 다른 간호사에게 소리치는 것이 기억난다. 빨리 와요. 레드포드 씨가 심장마비예요. 그 기억 후 모든 것이 다시 깜깜해졌고 의료진들이 내게 매달려 있는 광경을 보았다. 이상했다. 나 자신은 아주 기분이 좋았으니 곧 나는 긴 터널을 통과해 갔는데 잠시 후 작은 점만한 불빛이 보이더니 계속 커지고 밝아져서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빛으로 확산되었다. 그런 광경은 이전에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초록빛 들판에서 죽은 형을 만났는데 그는 살아있었다. 그는 나를 만났다. 무척 기뻐했고 우리는 팔짱을 낀 채 들판을 거닐었다. 하얀 울타리에 부딪혔는데 내가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었다. 어떤 힘이 내가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그리고 기억나는 것은 가슴에 쿵 하는 통증과 함께 눈을 뜨자 내 가슴을 압축하는 의사의 얼굴이 보였다. 나는 그곳에서 결코 돌아오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본 그곳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세 번째 심장마비 때 경험은 황홀했다. 내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어떤 아름다운 도시 위를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그곳의 사람들은 모두 흰 옷을 입었고 하늘은 햇빛보다 더 밝았다. 내가 그곳으로 들어가서 사람들 사이를 걸어 다니려는 찰나 내가 다시 이승의 육체로 돌아왔음을 깨달았다. 내 심장을 재생시키기 위해 가동한 충격판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느꼈다. 나는 다시 이승에 돌아왔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다. 이 환자는 결국 자신의 소원을 성취했다. 그는 대장암으로 몇 달 뒤 네 번째로 죽었다. 이제는 정말 죽음의 세계로 영영 가버린 그가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끔 궁금해진다.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죽음을 앞둔 내 환자들에게 자신이 죽은 후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을 아느냐고 물어본다. 죽는 순간에 무신론자인 사람은 거의 없다. 이전에는 복음을 거부했더라도
임박한 죽음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맡길 방법을 알고 싶어 한다. 지금까지 심장 전문의 모리스 롤링스가 소개한 사후세계를 경험한 레드포드의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